야, 이현둥! 내가 쉬는 시간에 빨리 빵 사라고 했어? 안 했어? 미안. 근데 방금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그런데 2분 만에 다시 수업 시간이 되었는걸.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졸라 어이없네. 언제부터 현둥이가 나한테 말대꾸를 한 거야? 미안해.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나면 바로 사올게. 하여간 안 맞으니까 애가 슬금슬금 키어 오르네.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애들 괴롭히면 또 안 되지. 예쁜 네가 참아. 그래, 예쁜 내가 참아야지. 자, 다들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하고 싶은 일은 있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같은 학교 선생님이 될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옆에 요루루는? 전 연예인 되려고요, 쌤. 연예인 돼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연예인? 절대 안 될걸? 너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연예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아, 그래. 그럼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들 다음 수업 시간 준비 잘해라. 야, 쌤 갔다 와. 빨리 가서 사와. 미안. 빠빠 갔다 올게. 야, 너 일로 와봐. 어? 어머, 얘 눈빛 좀 봐. 사람 치겠다. 너 눈에 힘 안 풀어? 빨리 가! 뭐해! 선생님, 저 머리가 아파서요. 넌 곧 졸업인데 또 땡땡이 치려고 하니? 땡땡이라뇨. 선생님, 저 진짜 아파서 그래요. 그래, 알았다. 그 대신 꼭 병원에서 진단서 떼와라. 네, 알겠습니다. 역시 담탱이한테 잘 보이면 좋다니까. 평소에 편해요. 맞아. 편하다니까. 야, 리순아, 넌 어떻게 나왔어? 난 그냥 나왔는데. 너 내일 담탱이한테 털리려고? 상관없어, 루루야. 오빠들 기다린다. 저기 있는 뒤팡이나 타러 가자. 좋지. 가자. 응? 야, 이현둥, 일로 와봐. 뭐해, 빨리 와. 현둥아. 응. 이제 나 졸업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졸업한 기념으로 졸업비 좀 받고 싶은데. 졸업비? 루리야, 졸업비는 뭐야? 완전 어이없어. 가만히 있어, 리순아. 언니 용돈벌이 중이잖니. 그래. 어쨌든 그러면 내일까지 50만원 모아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50만원? 왜? 너무 비싸? 근데 어차피 이 집 졸업하면 우리 볼 일도 없잖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모아와. 그래. 졸업식 당일날 받는 걸로 알고 있을게. 알았지? 그래.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참자. 자, 그럼 잉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들, 드디어 성인이 되었네요. 다들 학교 생활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크게 될 인물이라 믿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야, 빨리 와. 지금 후배들이랑 선배들 다 기다려. 오늘 진하게 한잔해야지. 그래. 그동안 뭐 수고했던 걸로 쳐줄게. 그리고 좀 고맙고. 그렇게 나는 졸업식 당일까지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몇 년 후
힘들다. 취업 준비 진짜 만만치 않네. 아,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걸. 머리 아프니까 TV 좀 볼까? 아이쿠. 자, 그러면 올해 인기 가수 요루루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루루예요. 뭐야? 요루루? 내 돈 뜯고 맨날 날 때렸던 그 요루루야? 설마? 야, 옆에서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예쁘신데요? 감사해요. 오늘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루루 씨의 노래 당근당근송을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가수의 길로 오셨나 해서 궁금해서 모셔봤어요. 아, 당근당근송이요?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수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저 고등학교 친구 중에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무슨 주변에 양아치 친구밖에 없으면서 거짓말도 진짜 정성스럽게 치네. 진짜 웃겨서. 이야, 역시 외모와 성격이 진짜 국내 아이돌 탑인 것 같은데요? 아이, 뭘 그렇게... 아니에요. 아니, 학창시절에 친구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같이 저랑 같이 다니던 니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뭐? 니순?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더러워. 김리순 양하고 요루루 양이 서로 친구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으니 자, 광고 보고했습니다. 너 같은 것들이 연예인을 한다고? 저거 연예인 리순하고 루루 아니야? 이야, 현등아, 되게 오랜만이다. 너 너무 예뻐졌어. 이게 몇 년 만이니? 아이, 거의 3년 만 아닌가? 요즘 뭐하고 지냈어? 왜 친한 척이야? 내가 너네들한테 문자 보낸 것처럼 너희 일진이었다고 폭로할 거야. 왜 그래? 우리 친했잖아. 진짜 왜 그럴까? 그땐 어려서 실수라니까. 너넨 정말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니? 학창시절에 그렇게 괴롭혀놓군? 뭐? 괴롭혀? 야, 그게 뭐가 괴롭힌 거야? 말했잖아,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라고. 맞아, 현둥아. 그냥 우리끼리 장난친 거잖아. 아이, 너도 재밌었고. 재밌어? 야, 난 너네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상상도 하기 싫어. 너네 때문에 항상 악몽을 꾸고 전학 가고 싶어하던 내 마음을 니네가 알아? 그런데 이렇게 협박하는 건 좀 아니지. 우리가 잘 나가니까 배 아파서 그래? 니네가 한 짓 다 폭로할 거야. 미안해.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해. 그래, 우리가 진짜 진짜 미안해. 이제 됐지?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니네들이 TV 안 나왔으면 좋겠어. TV 볼 때마다 니네 얼굴 보면 내 괴로웠던 과거가 생각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연예인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한 번만 선처해주라. 그래, 그게 뭐 별거라고. 응? 그냥 우리가 어려서 한 실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냥. 응? 뭘 그리 상처라고. 대순재 진짜. 정말 쟤네 반성한 걸까? 아, 현동아, 내가 고등학교 때도 말했지? 넌 울 때가 제일 못생겼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어?
우리가 지금 와서 사과라도 해야 되니? 사과해도 너 안 받을 거잖아. TV에 나오지 말라며. 도대체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현둥이가 요 몇 년 새 안 맞으니까 잊고 살았지. 도박여고 불사대기 루루와 리순이를 이제 우리한테 컵 안 먹나 보다. 어쩌면 좋니? 드디어 본색을 꺼내는구나. 너네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어차피 진심도 아닐 테니까 그냥 TV에서 너네 안 봤으면 좋겠어. 어, 현둥이 많이 컸네. 응? 현둥아, 고등학교 시절 생각 좀 나게 해줄까? 어? 그때처럼 싸리기 맞기 싫으면 그냥 찌그러져서 지내. 짜증나 죽겠으니까. 하, 카페에 사람 알아서 말하기 힘들었는데. 야, 너는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봤자 내 빵차트리였던 건 변함이 없어. 네가 이렇게 구질구질 백수로 취업준비 할 동안 나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랑 어울리면서 부자가 될 거고 너랑 나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겠지. 왜? 내가 이렇게 잘 되면서 TV 나오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어쩌겠니? 그러면 네 그냥 네 사람 자체가 구질구질한 걸 어떡하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할게. 조용히 지내, 어? 아, 혹시 돈 필요해서 그래? 너 백수라며, 응? 아, 돈 필요해서 그러는 거면 내가 동냥 좀 해줄 수 있고. 말 없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네. 야,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좀 찌그러져서 지내. 아, 진짜. 기껏 시간 내서 왔다니. 아이, 참, 시간만 버렸네. 그래, 너네들은 변할 일이 없지.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 가수 요루루와 배우 김리순의 학창시절을 폭로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그 두 명과 같은 반이었으며. 요루야, 다음 촬영은 OBS 드라마 녹화가 있네. 오늘 좀 바쁘겠다. 아, 피곤하네요. 그럼 거기로 가죠. 잠깐,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아, 네. 아, 네네네네. 어? 뉴스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뉴스 좀 보라고 전화가 왔는데? 뉴스 좀 봐볼까? 네, 틀어보세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요루루 씨와 김리순 씨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하였다는 글이 올라와 현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글을 올린 유저는 다름 아닌 두 연예인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A양이 폭로한 녹취록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면서 TV 나오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어쩌겠니? 그러면 네 그냥 네 사람 자체가 구질구질한 걸 어떡하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할게. 조용히 지내, 어? 음성에서 나오는 두 여성은 다름 아닌 가수 요루루와 달라졌어요! 요루야, 이게 진짜니? 그렇게 날 괴롭혔으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논란이 일어난 요루루 씨와 김리순 씨가 과거의 행동을 전부 인정하고 앞으로 방송 활동을 전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해왔으며 Oh.